남자친구가 저 위해서 닭백숙 해줬어. 참 많이 기뻐요. 대학에도 원래 뭐 부부싸움도 있고 커플들도 옥싸움이 있잖아요. 그런 걸로 인해서 예전에 상처받은 것들이 꽤 많았고 최근에 사실 받은 것도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뭔지 말은 안 했잖아요. 뭘로 상처받았는지도 말하기 곤란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주기 싫어서 딱히 말을 안 했는데 밥이 어떻게 먹지 했는데 안에 밥도 채워져 있어. 너무 감동이고 아까 먹기 전에 사실 봤거든요. 근데 이제 아침에 갖고 와서 지금 저녁에 먹는 이유는 몸이 아프니까 힘이 없어서 못 먹다가 지금 맛있게 닭백숙에서 먹으려고 보양식이라고 해줘서 너무 감동이야. 살짝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. 소금 후추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무 맛있으니까 팔팔 끓여서 파도 넣었고요. 그래서 또 따로 줘가지고 감동받은 채로 든든히 먹고 빨리 나와서 크리스마스 날 데이트 해야지. 기쁘다. 웃음이 좀 나네요. 팔팔 끓인 다음 소금 간에서 먹을게. 가치에서 비싼 희망으로 소금 또 팔팔 끓인 후추 되게 맛있겠다. 다음 하나씩 소금 간, 후추 간 국물 따로 담고 고기 건져서 담가서 하나씩 뜯어 먹기. 맛있어.